유저들이 서버 종료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피파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회장님 왜? 회장님 왜요? 회장님 왜요? 전화해봐라고? 아니 이 사람 자고 있을 텐데 이 시간에는. 이 사람 지금 자고 있을 텐데. 아니면 술 먹고 있던가. 아니 이 사람은 좀 어이가 없는 게 한 24시간 중에 12시간을 술 처먹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네. 뭐라고? 강스트님이 너랑 합방 기다린대. 이제 어머님도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데 감스트님이랑 합동방송을 제가 좀 약간 왜 꺼려하느냐. 왜냐면 기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같은 해병대인데 기수 차이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나요 진짜. 왜냐면 아 또 해병대 부심 이런게 아니라 아니 제가 이제 입대를 했을 때 없던 기수예요. 예, 그러니까 벌써 전역을 한 기수예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임 선임 사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드립 같은 거를 내가 못 쳐요. 선임 앞에서. 예. 그래서 좀 약간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딴 게 어딨냐고. 아 여러분들 그딴 게 어딨냐뇨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형이고 그 다음에 또 저보다 엄청난 선임인데 예. 좀 이렇게 드립치고 이러기엔 좀 약간 그렇지 않나. 근데 감스트님이 프로방송인이기 때문에 아마 다 이해해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 그리고 감스트님이 계속 제가 연락 없다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연락을 드렸는데 왜 연락을 안 주시지? 제가 휴대폰으로 연락을 드렸거든요. 안양이한테 받아가지고 안양이한테 휴대폰 번호를 받아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카톡도 남겨놨었어요. 근데 답장이 안 왔어요. 예. 카톡 안 왔다 했다고? 아 그래? 전화는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던데. 감스트님이 저 싫어하심. 안양이. 아 우리 언니 단안양님께서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안양이 뭐하고 지내냐 진짜로. 아 진짜 기준다 형님 진짜 고맙다. 근데 진짜 기준다 형님이 또 이렇게 챙겨주시네 진짜. 아 고맙다 진짜. 아니 뭐? 봉빠기 때문에 그만뒀다고? 에이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예. 여러분 무슨 봉빠기 때문에 그만둬요? 그건 아닙니다. 개인 그 사정이 있어서 막 그렇게 한 거지. 봉빠기 때문에 접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지 그거는. 맞다고? 왜 나 때문이야 또? 감스트님 방송에서 민서 아씨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와 진짜 씨 내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냐 진짜로.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가 욕먹는 줄 알아요? 제가 욕먹어요 제가. 예? 제가 욕을 먹는다고요 진짜. 아 또 가서 사과드려야 되네.
게시판에 없는데? 아, 근데 이게 좀 심각하네. 아, 얘네들 좀, 블랙 좀 넣어야겠다. 안 되겠다, 얘네들, 진짜. 니 사정은, 씨, 조시나, 씨. 아, 진짜, 이, 아, 좀, 블랙 좀 넣어야겠어. 아, 안 되겠다, 이러니까. 와, 얘네들 좀 진짜 심각하네. 뿌듯하다. 와. 뭐만 하면 우리 탓이래. 아니, 내가 거 가서 내가 하라고 했냐? 이 새끼 뭐 미친 논리 펼치고 있네? 너 미쳤냐, 너 지금? 어? 야, 이 납골 상대야, 너. 너, 뭐, 제정신이야, 너 진짜로? 어? 뭐만 하면 우리 탓? 너 뭔데? 어? 아니, 아, 나 진짜, 무슨 논리인 거야? 나 진짜 묻고 싶어가지고. 어? 아니, 뭐, 아니, 그 논리 뭐냐고? 그 논리 뭔데, 그거? 어? 아니, 와. 물음, 아니, 그 논리 뭔데? 뭐만 하면 우리 탓? 아니, 그 논리가 말해봐봐. 설명을 해봐. 내가 진짜 이해를 할수 있게. 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 내가 다른 방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해가지고 감스티님이 열을 받았다는데, 내가 블랙을 넣고 있는데, 그게 우리 탓? 어? 소수가 그랬는데 전체가 욕먹어야 함? 아니, 야, 삼트가, 너가 그 방송 보고 있었냐? 삼트가 그 방송 보고 있었어? 너 그때 그 시간에 방송 보고 있었어? 그때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물타기 했는데? 개 많았다는데? 이 낙구 성대야? 어? 뭐라고? 그 물타기 한 애들이 다니 팬들이냐? 아하. 와, 진짜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지금 이상한 건가? 와,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와, 진짜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그리고 이 봉방계 이거 폐쇄시켜야겠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 저 딸근인가 뭔가 진짜 이상한 얘기 막 계속하고 진짜 이 형님 무조건 지금 또 부캐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 형님 또 부캐로 보고 있는데 아, 나 일단 봉방계 수장이랑 좀 전화 통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진짜 가만히 안 놔둡니다, 진짜로. 와. 아, 이 사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동방계 좀 폐쇄 좀 시켜야겠다 진짜로. 바로 끊는다, 바로 끊는다. 이 사람의 진짜 공통점, 아그뭐 뭐라고 해야 되냐? 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키보드로는 완전히 진짜 파이터인데 또 전화를 하면 또 전화는 안 받아요. 예? 와. 와, 우리 감스트 선님, 와, 우리 감스트, 와, 우리 감스트 선님. 예? 안 박쳤어요. 아, 근데 정말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유도하려고 했는데, 왜 나대십니까? 83! 예? 이렇게 너무 올랐고. 감스트님, 600개, 감사드립니다.
너무 올렸고. 아, 600개 리액션 해야죠, 당연히. 예. 남의 집을 잡고. 아, 감스테니 근데 합동 방송 하고 싶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하십니까? 뭐라고요? 아, 날짜 잡죠. 날짜 잡자. 지금 잡죠. 예. 지금 잡죠. 언제가 괜찮으세요? 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가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아니, 대가리, 아니, 지금이 아니라, 지금 날짜를 잡자고요. 예. 지금 날짜를 잡자고요. 지금 날짜를. 예. 뭐라고요? 수요일만 아니면 됩니다. 아, 수요일에 이제 감자 친구님이랑 이제 어디 가십니까? 아하, 오케이. 그럼 수요일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럼 수요일날 하죠. 수요일날. 예. 수요일만 아니면 된다고 하니까 수요일날 하죠. 예? 수요일만 안 된다고 하니까 수요일날 하죠. 그럼 저 수요일 아니면 시간 없어요. 예. 장난이고. 장난입니다. 아, 장난입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형님, 그러면은, 보자. 아니, 형님 걸로 방송 키면 되니까 시청자, 최고 시청자 찍어야 되잖아요. 저희, 강스트님이랑 저랑. 배꼽 잡는 해병대 두어 해가지고 하면 한 2만 명 넘지 않겠습니까? 예. 완전 최고 시청자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말에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은데. 예. 뭐라고? 주말에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데 하루하루. 아, 이틀 동안 있자. 그러면 이제 감자 친구님이랑 같이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같이 있는 건가요, 셋이서? 아니, 두 분이서 하시지 않으세요? 잠시만요. 예? 아니, 무슨 말이에요? 무리수가 아니라, 아니, 세 명이서 같이 있냐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리수가 아니라 세 명이서 같이 있냐고! 아니, 한 집에서 세 명이서 같이 있냐고. 아니, 이상한 말. 아니, 사과가 아니라. 아니, 형님. 아니, 진짜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세 명이서 같이 있냐고요. 세 명이서.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니, 나 이상한 말. 이상하네. 아니, 저 진짜 그런 그거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 봤는 사람인데 왜 저 그런 말을 합니까? 예. 아, 진짜 아니에요, 형님. 진짜 아니에요, 형님. 뭐. 아니, 무슨 머리를 박아요. 아, 진짜. 아니, 형님, 진짜 아니에요. 근데, 아, 내가 그런 말, 아, 이건 저기요. 그렇게 말한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예, 아. 아니, 진짜. 그런 의미가 진짜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다가. 예. 아니, 형님, 그러면. 너 안 박아도 됩니다. 아니, 형님, 근데 채팅창으로는 왜 이렇게 선비인 척 하십니까? 예? 아니, 채팅창으로 왜 이렇게 선비인 척 하세요? 왜 이렇게 착한 척 하세요? 예? 저도 형님의 그 인성을 아는데 왜 이렇게 착한 척 하세요? 아니, 형님, 그러면. 형님, 그 매체에 좀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예. 형님, 매체에 좀 전화번호 좀 적어주십시오, 형님.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진짜 일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미루면 안 되고, 예. 맨날 이렇게 미루면 안 되고, 진짜 일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쪽지로 제가 보낼게요. 아니, 매체에 적으면 되잖아. 아, 다른 매니저들이 그 번호를 알게 될까봐. 아니, 형님 무슨 연예병 오지게 걸리셨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쪽지로 보내주십시오. 네, 쪽지로 보내주십시오. 아니, 뭐라고? 아, 닌 뭔데 여기 있는데? 나가, 씨, 이 새끼야! 닌 뭔데 갑자기, 씨발, 매니저를 달고 있어? 아, 나 어이가 없네, 씨. 잠시만요. 제가 쪽지, 오셨네. 잠시만요. 제가 강스틴이한테 전화로 이렇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예의상. 예. 한번 또 날짜 한번 잡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왜? 이제 또 예. 아, 지금 왜 이렇게 어색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저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또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씹어줬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 일정을 언제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까? 예. 일정 이제 좀 편할 때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어머니도 또 괜찮아지시고 할 때. 아, 예. 아, 그러면 4월달 아무 때나 해도 됩니까? 미리만 연락 주세요. 미리만. 아, 미리만.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스키장이 뭐예요? 스키장 시즌3랑 그거 뭐예요? 그거는 뭐,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형님, 그, 뭐야, 주말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형님!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생기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형님, 그리고 또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이 제딱 방송을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비슷하다고 느낀 적 있습니까, 형님? 아니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예. 이제 와가지고 방송만 키면은 봉준아 왜 비파하냐, 봉준아 왜 비파로 이제 좀잘 나가네, 봉준이 혼자 이거 비파하기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게 이제 자주 그러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안볼 수가 없잖아 사람이. 아, 그렇죠. 아, 봤는데 저도 스타하고 있을 때, 아니, 인지가 왜 스타하고 있냐, 이렇게 맨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쪽에, 예. 너무 심해요 진짜로. 막 어느 와가지고 정도인데요? 일단 뭐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봤는데 예.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이랑 닮았죠, 약간 이제 족같네 이렇게 생각해, 내 봉준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그 이제 감스트님 방에 이제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풍을 이제 한 500개 정도 쏘시더니 감스트님 방인 줄 알고 잘못 쐈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약간 많이 아니 저는 그분도 오셨던데, 그뭐 무슨 뭐 사람들 갑자기 예 누구요? 뭐 독한 여자? 독한 여 아 독한 킹모띠요? 독한 그분이 그러더라고. 쏘고 나서 아 동지 방인 줄 알았네. 아 미안합니다. 독한 여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형님, 그거 진짜 일정을 딱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말이 괜찮으시죠? 주말이 그게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좀그 이틀 동안 해서 예. 사람들이 이제 하루 그래도 제 걸로 막히면 이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루하루 오.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또 예. 한 사람 걸로 막히면은 또 오, 와, 인성이 진짜 좋은 척, 진짜 하신다. 와. 아니, 형님, 그, 형님. 좋은 척 해야죠. 예. 형님, 그리고 또 첼시 팬이라고 들었는데. 아 첼시 팬인데 첼시가요. 첼강가.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첼시 그 경기 맞춰가지고 일정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안 그렇습니까, 형님? 근데 그것도 좋은데 예. 사실 이제 중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면은 또 그냥 재방송 그래요. 이제 뭐 봉준이 방송 모르겠는데 재방송은 첼시 중계하면 제가 말만
응, 닥쳐, 입 닥쳐. 그래, 아, 그래? 야, 근데, 가장 좋을 때 이제 A매치 기간이나 축구 중계 없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 그래요? 아, 이거 저희도 그런데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그 뭐야 제가 카톡으로다가 네. 일정 될때 제가 보내 드릴게요. 형님. 네, 일정을.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면은 네, 네. 재밌다. 사실 뭐 저도 예. 네. 근데 사실 또 한번 봤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 뭐지? 그 시상식에서 언제요? 엘리베이터에서 아! 아! 아니 나 그때 진짜 솔직해서 우리 둘 다 아는 척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둘다 아는 척을 안한 이유가 깜짝 놀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깜짝 놀랬거든요? 그때 실제로 봤는데? 아니, 나는 갑자기 거울이 움직이지. 아니, 저도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원래 막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진짜 똑같은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만났을 때 깜짝 놀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재밌게 해보는 거.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딱 이 전화만 해도 케미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형님, 네. 제가 일정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형님.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재밌게 하시고, 중간에 또 제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어, 그건 아시네요, 그래도? 염치는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장난치고, 형님, 바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형님. 그 뭐지, 아, 이럴 수가 있어요. 그 갑자기 이제 제가. 예. 저는 뭐지 그 뭐지 이제 개인 방송 할 때는 저는 예. 아니 뭐 좀 약간 시청자분들이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솔직히 유명한 걸로 따지면 봉준님이 더 유명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비파로만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수님 형. 예, 그래서 이제 봉준님 팬들 와가지고 예. 봉준님 얘기 꺼내고 하면은 저는 근데 개인 방송에서는 제 방송 규칙이 탑이제 얘기하면은 약간 좀 벙어리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오해하지 말아달라. 어우 씨발 갑자기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 왜 갑자기 봉어를 주지? 어우 미친 새끼가 그런 것만 해도 합동방송 할 때는 좀 마음대로 갈기고 해도 예예예 예, 예. 개인 방송 할 때는 약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 또 사실 또 제 팬들이 그 예, 예. 신인상 시절에 예 아 말이 너무 긴데 나중에 하고 아 그러니까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깜짝 좀 짜증났어요. 예. 아 일단 형님 네 예 형님 그러면은 그 뭐야 제가 카톡 해가지고 일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 형님 근데 형님 그거 하나 느끼죠? 어떤 거요? 형님 방에 제 방 시청자 분들도 많고 제 방에도 형님 방 시청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이 겹친다고 느끼지 않아요? 시청자가? 겹치?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형님. 예, 제가 카톡을 드리겠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들어가. 네, 아 들어가세요. 예. 예? 뭐라고? 아, 죄송합니다. 패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아, 존나 웃기네. 아니,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감스트님 인성 별로 이렇게 아 좋은 것 같긴 한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선비 말투로 이렇게 나오시지? 케미 괜찮다고? 일단 여러분들 그 뭐야 아 우리 또 무순이께서 또 100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무순이 또 100개구에 감사드리고요. 100구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무순이 또 100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백구에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스트님, 들어가 보십시오.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아, 또, 무스님, 또, 백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백구에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여러분들, 간다잖아요. 갈 때, 왜냐면, 여러분들. 뭔데요? 형님, 누군데요? 형님 누구예요? 아니 형님 뭔데요? 아니 형님 누구냐고요? 예? 와 우리 MSS 형님 천상계 감사드립니다. 아니 형님 누구신데요? 형님 누구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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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천삼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누구세요? 예? 여기 누구시라고요? 감... 누군지 말을 하고 가서 아니 가더라도 누군지 말을 해야죠 형님. 아니 누구냐고요 형님. 아니 형님 리액션을 뭐 시키든지 뭐 아무거나 하고 말씀하셔야죠. 뭐라고요? 나갔다고? 아니 이게 말 아니 왜 이렇게 쿨하시냐 진짜로? 아니 이건 쿨한 걸 떠나서 이건 진짜 거의 무슨 개포스인데요 진짜? 예? 아니 존나 비싸요 진짜. 가가지고 여기서 제일 비싼 거 6개 다 깔아주세요. 다 깐 다음에 한 마리 딱 먹고 응 맛없네 갈게 하고 이런 개포스 진짜로. 와 존나 쿨하네 진짜. 와, 어제 비교 개지렸죠. 와, 우리 백국에게 좀 이렇게 약간 맛보시다가 갑자기 천삼계 쳐놓고, 미쳤다 진짜. 정아님 부회장님이라고? 아니, 정아님? 어? 없는데? 정한이 없는데? 어? 아, 이거야. 어? 어? 잠시만 쉬어가기. 어? 어? 어 그만두셨나? 봐봐. 아니 뭐 나 때문이야. 왜 나 때문이야? 아니 이분이네 정한님 부회장님이시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진짜 마인부가 아 흡수했습니다 제가. 제가 여러분들 제가 흡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흡수했습니다. 예. 아니 장난이고. 와 근데 대박이시네 진짜. 감스트님 집에 고양이 키운다고? 아 그래? 뭐 어쩌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아 내가 인성이 솔직히 말해서 별로 좋지가 않은데 감스트님이 이 선임인데 이런 후임이 이렇게 드립치는 거를 받아줄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받아줄지. 예. 다 받아주실 것 같다고? 그래? 근데 감스트님도 이제 방송 진짜 굉장히 프로 방송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너랑 다른 게 받아주시지. 아, 여러분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해병대 후임이 이제 왔는데 나한테 막 이렇게 드립을 친다. 다 받아주죠, 방송이니까. 하지만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달라지겠죠. 예. 방송 끝나고 당연히 달라지겠지. 아니,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하고 있던 말을 계속 하자면, 여러분들, 피파가 뭐 어떻게 변했는데요, 여러분들? 예? 저한테 좀 약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설명 좀 등판 좀 해주세요. 왜냐면, 어저께 제가 방송을 안 해가지고, 잘 못 봤거든요? 예, 피파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 피파 BJ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또 피파 BJ이다 보니까, 제가 또, 피파에다가 1,500만원을 썼어요, 1,500만원. 1,500만원을 썼기 때문에 피파가 망하든 안 망하든 그건 제 알바가 아니에요. 제 알바가 아닌데 제 1,500만원 그래서 돌려준답니까? 예? 제 1,500만원 그거 돌려준대요? 그거 돌려준답니까 여러분들? 아니 피파가 망하든 안 망하든 내 알바가 아니고 내 1,500만원 돌려주냐고요. 예? 아니 안 돌려준다고? 아니 뭐 뭔데요 여러분들. 그때처럼 뭐 트레이드가 뭐 어떠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그게 있던데 뭐 백섭하고 뭐 이런 게 있던데 또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들? 뭐 계속 이렇게 백섭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아 왜 그러냐 진짜로. 아니 그때 실수를 해가지고 이번에 또 패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해야지. 또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면 이거는 무슨 장난 아니야 진짜? 아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가지고 제가 일단 모르겠습니다. 아 씨발 야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오늘 쉬어서 그런가? 씨발 역시 하루라도 쉬면 안 되겠다 진짜. 나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나와? 아니 말이 너무 안 나오는데? 아 나 오늘 쉬어서 그런가? 어 하루도 쉬면 안 되겠다 진짜. 와 하루도 쉬면 안 되겠어. 아니 보자 어떻게 됐는지 보자 일단. 응? 다현이는 어떻게 됐냐고 계속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다현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됐겠습니까? 아 우리 4,800만 원님께서 또 2,800,000 또 4,800만 원님께서 또 282개 감사드리고요. 아니 형님들 다현이랑 어떻게 됐냐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다현이랑 제가 잘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 다현이는 일반인 아닙니까? 다현이는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인데 소개팅 장소에 이제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이 머리 그리고 이 얼굴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 예? 당연히 안 되죠. 아니 그니까 다현이가 일반인이라고 한 말은 이제 그거 뭐야 아프리카를 아예 안 하잖아. 아프리카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이 머리랑 이 얼굴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안 그렇냐? 어 우리 또 4,800만원님께서 또 3개 감사드리고요. 아니 형님! 아 쏘지 마세요! 예! 쏘지 마십시오! 여기 쏘지 마세요! 여기 진짜 제발 쏘지 마세요! 7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나 했더니 날짜를 봤더니 월초였구만. 20대 사장님 또 하나팬가 감사드리고요. 잠시만. 아 오늘 또 피숑님 또 생일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생일도에 감사드리고요. 아니 여러분들 피파 한번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난리가 났는지 그 초토화의 현장을 좀 찾아가 보고 싶은데 그 초토화의 현장을 제가 좀 여러분들 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초토화의 현장을 제가 좀 가고 싶은데 갑시다. 도안인방 부회장님이라고?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점검 중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점검 중 아니지? 잠시만. 점검 중 아니죠? 모바일만 점검이라고? 오케이 들어가 볼게. 오! 야! 와 야 이 정도로 된 거면은 존나 뭐 심각한 상황이 있었나 본데 형님들? 어? 아니 피파 메인 들어가니까 바로 무슨 사과문이 있는데? 어? 피파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바로 사과문이 있는데? 어? 아니 이거 봐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트레이드 입장량 시스템 문제로 불편한 경험을 겪게 해서 아니 뭐 폭덕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왜 이렇게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사과를 하나요? 아니 들어가기만 했을 뿐인데 아니 왜 이렇게 사과를 하나요? 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보자. 광장을 가봐라고? 광장이 어디든데? 광장이 어디든데? 이거? 이거는 근데 원래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 와! 아니 지금 35,000 글이 35,000개네. 35,000? 뭐 35,000? 35,000? 와, 35,000 페이지네. 35,000 페이지. 35,000개 글이 아니라 35,000 페이지네. 아, 여러분들 당연하죠. 이런 게시판은 클릭 안 합니다. 예. 당연히 얕잘 있는 거 누구라도 제가 더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저는 이제 새끈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어떤 커뮤니티를 가든 클릭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그 뭐야 제목만 봅니다. 제목만. 예. 제가 또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꼬라바 아, 아프리카가 아니라 이 넥슨에다가 엄청나게 꼬라박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 저도 엄청나게 꼬라박았기 때문에 저는 1,500만원 썼거든요. 저도 당연히 보상 들어오겠죠. 아니 여러분들 일단은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뭐 피파가 망하든 안 망하든 전 상관이 없어요. 예, 어차피 제가 뭐 그 뭐야 손해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틀 동안 피파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 아예 손해본 게 없어요. 손해본 게. 예? 손해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보상만 먹으면 됩니다. 보상만. 예. 보상만 먹으면 돼요. 전 개이득입니다. 회장님 왜 아니 회장님 1,500만원 날라갔다고 하는데 그 다 어그로야. 무슨 1,500만원이 왜 날라가는데? 어? 1,500만원이 왜 날라가냐고. 아니 그 뭐야 현질했으면 당연히 1,500만원 그 넥슨에서 다시 돌려주겠지. 진짜라고? 아니 그러니까 넥슨에서 이제 1,500만원 충전을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1,500만원이 다시 돌아오겠죠 여러분들. 무슨 넥슨이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당연히 주겠죠. 뭐라고? 대리 결제 사이트라고? 어? 오 씨발 어떡하냐 그러면? 아니 그럼 대리 업체가 다시 주면 되잖아. 뭐라고? 그러니까 대리 결제 사이트에서 선물식으로 이제 받은 건데 그거 대리 업체가 먹
아, 이거 실화입니까, 여러분들? 아, 웃는 건 아닌데. 아, 이거 실화예요? 아니, 아, 이거 정말입니까? 웃어라고 하는데, 아니, 당연히 내일 하니까 존나 웃기지. 아니, 어떤 새끼가 처음으로 하는 현질 했는데, 그걸 먹튀를 나가고 있어. 아니, 아니, 이거 맞춰 웃기긴 존나 웃기죠, 여러분들. 아니, 맞잖아요. 예. 아니, 내일은 아니니까, 어차피. 내가 당했으면 존나 열받겠지. 근데 내가 안 당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내일 아니잖아, 어차피. 아니, 어떡하냐, 진짜, 근데? 아, 진짜 어떡하냐? 야, 그 1500만 무슨 A 이름도 아니고 1500만원 어떻게 해? 전화 안 받던데? 죽은 거 아니야? 아니, 아까 전에 그 뭐야, 여러분들이 뭐, 1500만원 손해봤다 해가지고 내가 전화했었거든요? 전화 안 받던데? 죽은 거 아닙니까? 전화 안 받아. 박정모가 누군데? 아니 근데 너 이거 고소하고 막 그러면 되지 않아? 와. 아니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일도 아니고 여러분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예? 아니 그 사람이 1500만원 날라가든 여러분들이랑 저랑 뭔 상관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냥 저희는 그냥 웃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저희는 웃기만 하면 돼요. 어쩌라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 우리 또 하나 평가 감사드리고요. 어! 로스트 업데이트 됐네? 보자. 로스트 업데이트 됐어.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남이라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1500만원 그 사람 방송 키면은 존나 놀려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해 끌려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억울해 끌려가지고 존나 또 좋아해요, 감정이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놀려주세요, 들어가가지고. 그럼 그 사람 좋아합니다 또. 헤헤헤 이러면서. 그게 여러분들. 아니 근데 진짜 어차피 그 형님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랑 좀 약간 차원이 다른 이런 돈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1500만 날라갔을 때 저희는 진짜 안절부절 못하고, 예, 막 진짜 고소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진짜 넥슨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아프리카 접속해가지고 나 1500만원 먹튀당했다 막 이렇게 억울로 끌고, 이 사람 자체가 그냥 감정이라 가지고 그냥 방송 켜가지고 이제 있을 때 그냥 놀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찾아간다고 했다고? 아직까지 우리 회장님을 좀 잘 모르시나 본데, 찾아간다 해놓고서는 한 월요일쯤에 자기 그 뭐 일보러 갈 때 있죠. 자기 그 뭐야,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그때 이제 차 타고 이제 가면서 그 넥슨 찾아가는 것도 아닌데 방지에다가 넥슨 찾아가는 길 이렇게 적어가지고 드라이브 방송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또 억울로 끌려고 찾아간다고 또 지랄 연병을 떠는 거예요, 형님들. 안 그러셔도 돼요. 말만 찾아가요, 말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진짜. 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쵸, 여러분들. 벌써 방송을 다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경 절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 1500만원, 진짜 큰 돈이죠. 진짜 큰 돈인데 그 사람이 좀, 그 뭐, 간의 기별이라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잠시만, 일단은 이거 줘? 나도? 보자. 나도 이거 주는 거야? 레당기 이벤트 조각 오지급 보상? 오지네? 아니 이거 뭔데? 뭐야? 왜 나 안 준대?
한판 해가준다고? 어, 나 접속 안 했지, 당연히. 한판 해가준다고?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접속해서, 아, 접속해야지 주는 거야? 아니, 한판 하면 주는 거야? 뭐? 문달! 어? 아니, 우리 집 앞에서 왜 소리를 지르셔? 아,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또. 아, 인성 나오게 하네, 진짜. 뭐라고요? 3월 31일, 4월 2일 접속 안 해서 안 줘요. 아! 아, 이러면 차라리 그냥 피파 망해버리는 게 낫는데, 아, 씨. 아, 개빡치네, 진짜, 씨. 아니, 이렇게 되면 그냥 피파 망해버리는 게 낫는데, 그냥, 아. 1억은 준다고? 그래? 잠시만. 게임 한 판, 아니, 여러분들 게임을 한 판 해야지 주는 거 맞아요? 좀 기다려보자, 일단은. 어? 레시포드 나왔다고? 아, 우리 또 중계방에서 또 1 더하기 1은 벙지우리 11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맞아? 오케이, 기다려볼게. 좀만 기다려볼게. 레시포드가 나왔어?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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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레시포드? 아, 우리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또 풀발친 세치님께서 또 1 더하기 1은 방지우리 11개 감사드립니다. 아, 레시포드 어딨어? 보자. 아니, 근데 그 뭐야, 공식 방송에서 내가 로이조님한테 그 사전에 그 말도 안 하고 뭐 대본도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롤 그 뭐야? 뭐 밖에서 뭐 출소하고 왜 이렇게 난리가 났어? 뭔데? 아니, 갑자기 출소를 하네. 어, 근데 로이조님한테 갑자기 이제 해설을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 좋으시더라. 어, 바로 받아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그 다 끝났을 때, 아, 갑자기 넘겨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면서, 어, 아, 아니에요, 스무스하게 넘겨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 아, 너무 좋더라. 아니, 레시 가드입니까, 여러분들? 어, 대본 아니었어. 아니, 이거 뭔데? 어, 그 대본 아니야. 그게 왜 대본이야? 내가 이제 그거 뭐야, 스무스하게 이제 넘겨줬지. 아니, 레쉬가 무슨 레쉬인데 이거? 레쉬? 레쉬. 아이씨. 레쉬? 레쉬. 어? 나왔다, 나왔다. 아니, 이거 렉이 있어. 아니, 이렇게 검색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뜨는데?